시작합니다. 저기 뒤에 보이시는 저 집이 서울에서 소바 중에는 한 5대 천왕 안에 든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점심에 딱 2시간만 소바를 팔고 더 이상 팔지 않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. 빨리 와서 빨리 먹고 가야 되는 거네요. 점심에만. 한정판 메밀이죠. 일본인 주방장이 메밀면을 직접 뽑는다고 해서 유명해진 이곳. 소문을 증명하듯 식당 안에는 손님들로 꽉 차 있었는데요. 그때 거기 한켠에 자리한 전기맷돌 발견. 맷돌이 있는 걸 보니 메밀도 직접 갈아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쓴 거예요? 언제 이 집에서 맛볼 메뉴는 일본 대표 여름면 메밀국수. 7,000원이면 바로 갈아서 하는 거면은 싼 편이죠. 네. 주문한 메밀국수가 나왔는데요. 시원한 면열을 보고 있자니 검증단도 군침이 돌아봅니다. 아이고. 우와. 나는 뭐 아침, 점심, 저녁 먹으려도 좋아요, 메밀은. 양은 상당히 많네요. 그쵸. 상당히 많은 것이고. 색은 일단 좋아 보여요. 진짜 메밀색. 거무튀기한 것들은 껍질을 섞거나 한 옥수수가로 보리차를 섞기 때문에 이 정도 색깔이 메밀인 게 맞아요. 면의 색은 합격점. 그렇다면 메밀의 함량은 어떨까? 밀가루가 좀 들어갔네요. 7대 3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. 거치거나 끊어지는 질감도 아니니까. 근데 일본에는 거의 대부분 2:8 정도. 그래서 메밀의 그 맛과 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식감을 중요하니까. 이번엔 면만큼 중요한 맛간장의 맛을 살펴보는데요. 짜요. 짜요. 조금 짠 듯하거든요. 네, 그래서 근데?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좀 일본식. 우리나라 분들은 이 면을 여기다 푹 담궈 먹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끝만 담가 먹어서 면을 위주로 먹으니까 쯔유가 다른 데랑은 다르게 좀 그냥 가스오부시로만 한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요. 뭐 그렇죠. 좀 더 깊고 좀 복잡한 맛이 나는데 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 숙성을 거의 한 3개월 이상 시키더라고요. 여기 가스오부시 국물로 하는 거 아니죠? 뭘로 해요? 가스오부시랑 저희가 만든 간장이 있어요. 저희가 간장을 조금 넣어봐요. 직접 담근 간장으로 맛을 냈다는 맛간장. 메밀국수와 잘 어울릴까? 딱 좋은 것 같아요. 전혀 안 퍼졌고 씹히는 맛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면을 좋아해요. 그냥 면을 후루룩 넘겨버리는 목 넘김 맛으로 면을 먹기 때문에 근데 얇아서 좋고 향도 강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내가 메밀을 먹는다는 이번엔 좀 더 독특한 메밀국수를 주문했습니다. 한 번에 세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메밀국수인데요. 튀김, 명란, 그리고 마를 갈아 올렸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나와서 일단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. 이건 계란밥이에요. 예, 배추리야. 보통 달걀을 넣어주는데 이게 미니니까 마 반개 들어있는데 생각에는 이 면에 비해 마 갈린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. 무 단 거에 명란. 새우튀김이랑 얘는 꽈리고추인가? 꽈리고추. 찍어 먹는 메밀국수와는 달리 맛간장을 기호에 맞게 넣고 비벼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. 과연 비벼 먹는 메밀국수 그 맛은 어떨지 검증단의 평이 궁금한데요. 여기는 명란이 들어서 좀 더 짜요. 여기에다가 명란 들어가는 거에다가는 좀 더 소스를 조금 넣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말을 정말 그냥 갈기만 하셨거든요. 조금 뭔가 있었으면 물론 쯔유가 있으니까 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소금이 오히려 저는 더 압권인데요. 아, 그래요? 하루에서 나온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아주 사찬 맛. 튀김 옷을 느끼하지도 않고 일본의 대중적인 메밀 식당 메밀 소바집에 굳이 안 가도 충분히 서울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있어요. 장점인 것 같아요. 일본식 메밀면의 맛을 잘 살려냈다는 검증단의 흡족함.